꽃노래 핫플레이스는 서울 본교에 위치한 10월 신상 카페 메이븐입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남수동 11-443에 위치한 카페 메이븐은 1층부터 4층까지 있는 대형 카페이고 층마다 감각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카페입니다. 이곳에 가야 하는 포인트 중 가장 핵심 포인트는 루프탑에 펼쳐진 핑크뮬리에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렇게 남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뽐내야 하는 전쟁터 인스타그램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핑크뮬리 사진은 좋은 치트키가 됩니다. 때문에 금손 친구를 꼭 데려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곳은 루프탑만이 포토존이 아닙니다. 2층의 포토존에는 팜파스와 강아지풀이 함께 있어 가을가을한 분위기가 절로 납니다. 팜파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딱 봐도 가을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군데군데 이처럼 거울 포토존도 있어서 인스타 업데이트할 만한 사진 찍기 정말 좋은 카페인 것 같습니다. 1층부터 4층까지 넓은 공간이 있는 대형 카페이다 보니 웨이팅에 대해서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해서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상 카페라서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매장 내부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인테리어적인 부분 이외에도 신선하고 보기만 해도 침샘이 터지는 그런 비주얼을 가진 브런치들도 있어서 자꾸 생각나는 곳인데요. 말을 하는 지금도 생각나네요. 특히 브런치 중에서는 토마토 살사가 들어간 베네딕트 위에 치즈 소스가 듬뿍 올라간 이 메뉴를 추천합니다. 커피 역시 특색이 있었는데요. 더치 큐브 라떼라고 해서 큐브 조각으로 얼린 커피에 우유를 부어 마시는 방법입니다. 나름의 재미가 쏠쏠합니다. 사진 찍을 포토존이 많고 풍경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루프탑 그리고 더해서 맛있는 브런치 및 커피까지 갖추고 있는 10월 신상 카페 메이븐 핫플레이스가 되기 위한 조건을 다 갖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핫플레이스가 되기 전에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데이트 코스로 한번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핫플레이스를 알려주는 더 핫플이었습니다. 다음 핫플레이스는 어디가 될까요?